세계에 들었으면 근데 사정이 달라지죠. 왜냐하면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고 나서 뭐 경제적으로 뭐 엉망이 되고 정치적으로도 왕과 양반들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죠. 그죠? 이럴 때 17세기에 이 17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가 우암 송시열이에요. 송시열은 북벌, 소위 반청, 북벌론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청나라하고 한번 싸우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좀 무모한 일 같아요. 청나라는 그때 뭐, 그게 무슨 강희, 옹정, 건륭 시대, 건륭까지 그냥 굉장히 발전한 그, 아마 중국 역사상도 제일 강한 시대였는데, 그 청나라하고 전쟁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참 이상한 말 같긴 하지만, 그 안에는 저는 그거를 여기 문화주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철학적으로는 의지를 강조하는 주의주의, volitionism. 그러니까 비극적인 주의주의가 있다 그런 생각을 최근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퇴계처럼 이성과 감성, 성과 정이 되게 겹쳐 있고 거의 일치되어 있다고 보질 않고 송시열은 모든 것은 그 기의, 기의 움직임, 정, 기의 움직임이다. 기가움. 그러니까 퇴계처럼 칠정은 이 칠정은 기의 움직이지만 사당, 인의예제는 사당은 이의 움직임이다. 이성의 움직임과 그 감성의 움직임을 인정하지 않고 사단조차도 기의 움직임입니다. 그렇다면 인위예지 속에도 좋은 인위 있고 나쁜 인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이란 건 뭐냐? 이. 이는 천리라고 그래서 막 고정불변의 이치가 있다. 있고 나머지는 모두가 인간의 그 감정 뭐 이렇게 동요하는 거예요. 악이 다 끼어들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데 악이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천리라는 거, 이라는 거는 절대 고정불변의 절대적인 이가 있다. 그건 인간의 감정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반청, 청나라하고 싸우자. 그거는 시대나 뭐 세력이나 이런 거 보면 안 돼. 절대 진리니까. 그럼 절대 진리를 실현하는 방법은 뭐냐? 의지예요, 의지. 내 감정을 맞지 않는 이 저 내 감 인욕이라 인욕을 천리에 맞게 바꾸는 그러니까 반청은 반청의 의지 목숨을 걸고 청나라와 싸우겠다는 의지 그것이 진리다. 그래서 주자 대전 차이라고 그래가지고 주자의 책은 이제 주자 대전이라는 것이 있고 주자 어록이 있는데 주자 대전 이라는 그 책을 그 송시열은 주자하더라도 자기 책 이름도 송자대전이에요. 주자대전에 그냥 앞뒤가 의문 나는 것을 다 찾아가지고 주자대전 차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은 근데 그 본 주제는 뭐냐 하면 천리는 고정불변이다. 절대적인 천리가 있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걸 따라야 된다. 그게 그 우암의 가장 기본적인 주장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하면 결국은 문제는 뭐냐 하면 일본이나 만주가 가지고 있는 강약사관 그건 뭐 강한 놈이 이기는 거다. 그건 강약사관이라는 건 애니멀라이제이션 금수를 만드는 거다. 송나라 명나라의 그 성리학 그 조선조가 이어받은 성리학은 이건 시빌라이제이션 이게 문명 선악사관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선악사관이 있고 강약사관인데 몸 약하더라도 선악사관은 진리고 강약사관은 그건 금수가 되는 거다. 문화는 선악사관을 따라가야지 지금 우리가 약하다고 그래가지고 강한 자한테 붙는 건 안 된다. 하여튼 송시열은 정말 대명의리를 마음속 깊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송시열이 이런 말을 해요. 복수, 근데 송시열의 그 좀 좋은 점 이런 거예요. 하여튼 대명의리, 명나라를 위해서 복수하자고 그러는데 복수하는 마음이 뭐냐 하면 이직보호는 차 공의 모욕자,
이직보원이란 건 원수를 갚을 때 직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야 된다.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그거는 정말 공평하고 공정하고 사심 없는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청나라한테 복수하자는 게 그냥 막 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복수하려면 우리가 공의무역, 무역, 사심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험을 세우는 거는 천리인데 괜히 인자한 사람 앞에 거만하게 구는 거 인욕이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거 천리다. 그런데 수치를 참으면서 굴욕을 무릅쓰고 섬기는 거는 인욕이다. 그것도 반청이야. 천리를, 천나라를 반대하기 위해서는 그거나 심하게 말하면 그 천리기 때문에 천리는 나라가 망해도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좀 과장이지만 그런 천리라는 거, 근데 그게 문제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천리가 인간도 모르는 고정불변의 진리가 있냐. 인간이 전혀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정불변의 진리, 그게 절대 진리, 그게 있을 수 있냐. 인간은 결국은 지가 보는 걸 보고 남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자기 아는 걸 넓혀가는 거지. 내 의사와 관계없이, 내 지식 관계없이 절대 지식이, 진리가 있고 나는 그걸 따라가만 가야 된다. 그건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막 정말 패배와 몰락의 시대에 한국 사람들한테 그 주체성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은 했을 거예요. 많은 지식인들이 다 그 북벌을 그걸 찬성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꼭 청나라한테 싸우자는 것보다 북벌, 청나라를 반대한다는 마음이 국가를, 경제를 뭐 절약시키고 뭐 그 부정부패를 없애고 장기적으로 나라에 좋다는 생각을 대부분 다 했어요. 문화주의. 청나라가 아무리 강해도 너희는 문화적으로는 야만이다. 우리는 아무리 패배했고 졌지만 문화적으로는 우리가 선이고 넌 악이다. 그런 생각 조금 이상하지만 하여튼 우리는 그건 한 시대를 대표하는 철학으로 볼 수 있어요. 18세기 조선은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한 시기였습니다. 또한 조선 후기의 르네상스로 불릴 만큼 문화 발전의 극치를 이룬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것을 이상적으로 여겨 고유의 풍속을 그린 그림이나 우리 산천을 노래하는 뛰어난 시와 글들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연안 박지원이 등장해 현실의 문제에 주목하고 농업과 실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방이 겨우 몇 천리밖에 되지 않는 나라에서 국민의 살림살이가 이처럼 가난한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국내에 수레가 다니지 못한 까닭이라 하겠다. 18세기에 들었으면 얘기가 또 달라지죠. 18세기엔 난 여기서 박지원, 연안 박지원만 얘기를 했는데 박지원의 시대에 들어가면 달라져요. 뭐냐면 박지원은 무슨 철학적인 문제보다 농업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런 말을 했어요. 박지원이. 그 뭐랬냐면 안정이라는 사람, 송나라 때 안정이라는 사람이 학교 세우는 그 학교 여러 과목 중에 학교에 농전 수리지과, 농사 짓고 수리, 물 대는 거를 과목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못하라. 이건 다른 거 아니다. 귀 실약하라. 실약을 중요하게 시킨 거다. 그래서 박지원이 볼 때 농사일을 아는 지식인이 실학자예요. 농사일을 모르는 지식인은 화학자고. 당시에 왕한테 보낸 그 상소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지금 선비 지식인들한테 백성들을 끌으려고 그러는 거는, 그걸 인도하라고 그러는 거는, 그거는 술 취한 사람한테 눈먼 사람 도와주라는 것 똑같다. 아무 실용적인 거 모르는 사람들이 그 백성들한테 이러고 저러고 해봐야 되겠냐, 이 말이. 그래서, 연암은 관홍소철하고 농사일의 길잡이라는 책을 썼는데 고참 그 목차만 봐도 재밌어요. 목차가 거기 때, 날씨, 흙, 연모, 밭가리, 걸음, 물, 씨앗, 심기, 김매기, 거두기, 소의 병에 대해서도 자세히 얘기를 하고 소유 제한 이런 형 순서로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그 시대 농사 문제 거의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농사 질 때 첫째는 정부에서 자꾸 간섭하면 안 된다. 농사철에 뭐 일 시키고 그러면 안 된다. 요새 말하면 요새 교재 철폐 하는데 그게 이제 첫째예요. 두 번, 시기를 잘 알아야 된다. 황제가 다른 거 없다. 시기에 내 철에 잘 맞춰서 일하면 그게 농사다. 빨리 심으면 심거나 늦게 심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 이 농사란 건 늘 꼭 해야 될 일은 반드시 챙기고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빨리 안 하고 그거다. 다른 게 뭐였냐면. 두둑을 만들 때 높게 쌓으면 마르고 너무 낮게 쌓으면 바람에 흩날리고 두둑은 넓게 하고 골은 깊게 해서 햇볕도 잘 맞고 뭐 물도 잘 하게 해라. 그런 말 나와요. 왜 자꾸 곡식이 안 되냐. 물을 대놓고 가만 놔두니까 더워서 물도 그냥 물을 댔으면 빨리 더워지면 뽑고 시원한 물을 줘야 되는데 가만 내버려두니까 그렇더니 여남은 기구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또 기술이나 기계란 건 보편적인 거다. 꼭 뭐 청나라 오랑캐만 갔은다고 못한 그런 건 그럴 거 없다. 그런데 굉장히 한국 현실을 잘 알았어요. 조사를 잘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다스리는 그 고을에 땅 면적을 가지고 농민 소로 나누고 그러니까 평균이 나오잖아요. 실제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그걸 조사하고 해서 토지 독점도를 계산한 거예요. 그래 놓고서 왕은 때 오는 편지가 한민명전이에요. 민명전, 등록된 토지를 제한, 소유 상한을 제한하자. 당시 균전제, 정전제 해서 뭐 평등한 분배다, 뭐 균계를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그건 안 된다, 이 말이. 이미 땅 가지는 사람이 그거 주겠냐. 그러나 상한을 제한하면 많은 사람이 아들한테 줄 거고 아들이 돈 주고 해서 결국은 최고, 대토지 소유가 좀 줄어들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이제 백성을 개혁을 하면서도 백성을 놀라게 하지도 않고 민중을 동요시키지도 않는 방법이다. 그러나 제일 편한 방법으로 하지만 집행은 그냥 아주 엄격하게 해야 된다. 수없이 엄격하게 그 저희 한전제를 시작하자는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뭐 왕조 말기까지 못했죠. 아무도 실천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의 생활에 대한 관심 그리고 책이 아니라 현실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책만 읽은 그 선비들한테 백성을 맡기는 거는 술 취한 사람한테 눈먼 장님들 안내하라는 것 같다. 강한 비판 의식이 있었어요. 그 나름으로는 하여튼 상당히 훌륭한 주장인 것 같아요. 19세기 조선은 세도 정치가 지속되면서 정치 기강은 문란해졌습니다. 백성을 향한 지방 관리의 횡포와 착취가 심해지고 있었는데요. 그때 인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최재우의 동학 사상은 민중 속에서 급속히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 19세기에서는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저는 제 생각엔 여기서 난 그 수훈 최재우의 그 용담유사와 동경대전. 동경은 이제 그 저 경주를 동경이라고 했으면 동경대전이라고 그런 건데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봐요. 최재우는 사실은 무슨 동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유학과 관계없는 그런 걸 한 것 같지만 최재우의 아버지 최옥이라는 사람, 그남 최옥이라는 사람은 퇴계학의 그 정통맥을 이은 선비예요. 그 최재우도 40살 가까울 때까지 아버지한테 주로 퇴계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런 말 나와요. 그 도수사라는 데 보면 자고 성현 문도들은 백가시서 외워내어 연원도통 지켜내서 공부자 어진도덕 가장도옥 밝혀내어 천추에 전해주니 그 안이 불소냐. 딸끝 공자가 최고다. 그래도 수덕문이라는 데 봐도 원형이정 주역의 제일천 원형이정 윤집궐중 서경에나 끝없이 강조하는 윤집궐중 중용 어디까지나 그 중용을 지켜야 된다는 그게 바로 그 자기 저 공자의 기본 사상이고 그걸 지켜야 된다. 또 그 다음 말 이런 말도 나와요. 심학이라 하였으니 불망기의 하였어라. 심학이라는 게 바로 퇴계의 심학이에요. 그러니까 심학이라 하였으니 그 퇴계학의 정을 이었다는 건 틀림없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성자 천지도야 성지자 인지도에 중용에 나온 말인데 성 참됨 말로 이루어진 참됨은 하늘의 길이다. 인간은 참되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다. 사람의 말을 막 듣다가 이것저것 갈피려서 맞는 건 맞다 하고 맞지 않는 건 틀렸다 그러고서 아 이게 맞다고 한번 잡으면 변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면 참됨은 이루어지는 거다. 참됨이란 것은 믿음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도 육아의 기본 입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수훈의 여러 가지 주장이 중에 그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제 말보다 수훈이 그 중에 그 검결이라는 게 있어요. 수훈이 그 고종실록에 보면 세 번이나 나오는데 검결이라 칼로에 나무 목검을 들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훈의 그 아들 최인득이도 그걸 늘 불렀고 신도들도 검결을 다 알고 있었다 그래. 시오 시오 이내 시오 부재래지 시오로다 만세일지 장부로서 오만년지 시오로다 용천검 드는 칼을 아니 쓰고 무엇하리 무수장삼 떨쳐 입고 이칼저칼 넌지떨어 호망망 넓은 천지 일신으로 비껴서서 칼노래 한 곡절을 시오 시오 불러내니 용천검 날랜 칼은 일호를 희롱하고 게으른 무수장삼 우주에 덮여 있네. 만고 명장 어디 있나 장부당전 무장사라 좋으시고 이내 선명 이내 신명 좋으시고 여기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칼을 가지고 흔들으면서 오만년지시오 만세 만년에 한번 나온 장부가 오만년에 아 이게 정말 때로구나 이때 이건 현재예요 영혼과 통하는 현재 동양사상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현재를 중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지금은 좀 미래하게 미래 공부 열심히 해라 엄마 왜 그러냐 하면 뭐 그다음에 취직해야지 취직한 다음에 돈 열심히 벌어라 왜든 장가 가야지 뭐 장가 간 다음에 또 돈 열심히 뭐 하냐 하면 아들 키워야지 뭐 그다음에 또 뭐 아들 대학 보내야지 끝은 죽음이지 뭐. 그리고 거기서 말이에요 칼노래지만 사실은 여기 보면 게으른 무주상상 우주에 덮여 있다 그래 이건 사실은 깨달음의 노래지. 한쪽에서 혁명의 노래라고만 보기는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 장부당전 무장사래. 진짜 장부. 그러니까 이 동학에서 보면 유학이에요, 같이. 정말 정직하고 관대하고 단순하고 소박하고 그런 그 삶을 사는 사람 앞에서는 천하의 그 눈에 보이는 장사건 필요 없다. 그래서 이 수훈의 그 말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 수동문에 보면 아름답다 우리 도에 시행되며 붓글씨 쓰면 모두 이게 왕이지가 쓴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운자를 대서 시를 읊으면 나무꾼이 읊은데 모두 경탄하고 나무꾼이 그 부르는 그 시 앞에서 탄복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나무꾼 초보 나무꾼이란 건 당시에 아주 그 가난한 노동자죠. 나무꾼조차도 이 도를 따라가면서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자기 갈 길을 지키면 그건 뭐 시도 잘 쓸 수도 있고 글도 잘 쓸 수 있다. 그거는 당시에 이제 양반은 권리가 있고 쌍놈은 무권리, 평민은 무권리였는데 그걸 뒤바꾼 거예요. 강증산이 그 저 증산교 만든 강증산이 수훈의 최고 공적은 쌍놈 양반 만든 거다 그랬는데 양반과 평민의 구분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때 도덕가에 나오는 것도 봐요. 특권의 토대라는 게 지식과 재산인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억조창생 동기일체라고 그래요. 양반이나 쌍놈이나 다 같이 갈 수 있는 그 본질적인 것. 그걸 지켜야 된다. 그 본질적인 마음. 그건 사실은 공자가 말하면 그렇게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상당히 그 놀라운 거는 유학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내려온 유학 속에는 신분을 당연 자연 질서로 보는 게 있었어요. 수훈에게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그 퇴계, 정통 퇴계학을 배웠지만 자기 자신이 뭐, 물론 그 서자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랬겠지만 신분, 그 평민들이 다 군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글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 수훈의 교육 과정이나 이걸 보면 유학의 변이로 봐야지 유학과 관계없이 딴 걸 내세운 건 아니에요. 글 자체가 전부가 유학 용어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조선시대 유학이라는 게 그냥 하나로 맨날 뭐 공정할 명절 똑같은 것이 아니었다. 시대마다 더 세비는 더 많이 달라지죠. 시대마다 끝없는 그 시대에 맞춰서 끝없이 변해왔다. 그리고 그건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 유학이란 건 지금 21세기 지금도 새롭게 창조적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얼마인지 있는 거예요. 학은 고리타분하다, 옛날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이었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말씀 잘.